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어제 제가 짝꿍의 덕분에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고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다육이들이에요. 금요일 날 깨비 다육님 실방에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실방에 나오는 다육이들을 보다가 나는 메비우스 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짝꿍이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어나더니 준비를 하래요. 어디 가기로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도 없고 뭐도 없다며 농장이나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머, 그럼 저는 막 너무 들떠서 감사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사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남편의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또 가격도 저렴하게 주셔서 가격 공개하고 매장은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데려온 아이들 어제 코노 언박싱에 이어서 다육이들 언박싱을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어제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이렇게나 많네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거의 없는 아이들 위주로 데려오려고 아이들을 골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희석미인이 없어요. 이 희석미인이 따글따글하니 합식해놓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희석미인 세 포트. 빨간 버터 3개 데려왔고요. 그리고 바닐라비스. 저도 바닐라비스가 없어요. 요즘에 바닐라비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합식하려고 바닐라비스도 3포트 데려왔고요. 그리고 원종 자라고사. 저쪽에 원종 자라고사가 제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 요 아이 3포트를 하나로 합식해서 심어주려고 이 아이도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몽블랑이에요. 되게 작아요. 비닐포트지만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죠. 몽블랑. 몽블랑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키르히네아. 키르히네아 저도 없어요. 몽블랑도 없고. 이 아이도 없는 아이여서 달달 묵히면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키르히네아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색감이 예쁜 안젤라. 안젤라도 없어요. 제가. 없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데려온 편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있는 아이들은 원종 자라고사하고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만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없어요. 없는 아이들을 위주로 데려왔습니다. 또 볼까요? 앞에부터. 얘는 스노우 엔젤이라는 아이예요. 스노우 엔젤. 이 아이도 물들이면 어떤 빛감이 날지 기대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죠. 분갈이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샤를로즈도 제가 없어서 샤를로즈도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장미꽃 수영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저는 장미꽃 수영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샤를로즈도 그렇고 벨라도나도 그렇고. 아, 이 레드문. 제가 굴러오고 나서 보니까 이 레드문도 제가 있는 아이네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 아이입니다. 레드문, 아이시그린, 원종 자라고사. 요세 아이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하고 이름이 같은 아이고요. 아이시그린. 여기도 이렇게. 요 아이가 요 아이보다 좀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랑 가격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 데려올 수가 없죠. 이렇게 좀 따글따글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몽슈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뭐 입장은 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한번 이 아이는 색감이 어떨까 싶어서,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메비우스금을 찾으러 갔다가 메비우스금은 없어서 못 사고, 그 대신에 제가 없는 불새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요즘에 불새가 가격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불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비우스금 대신에 불새를 하나 품고 왔습니다. 가격대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미니 루벨라라는 아이인데
이 미니 루벨라라는 아이는 저도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이 생장점 주변의 입장들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달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없는 아이여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삼두 군생으로 미니 루벨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 뮤즐리 저 뮤즐리 없어요. 다른 분들 유튜브에 보니까 뮤즐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아이로 뮤즐리를 하나 더 이쁜 아이로 제가 보기에 이쁜 아이로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데려온 아이는 많긴 많네요. 이쪽이 9개, 9개, 12개, 21개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 한상 차려놓고 행복한 언박싱. 저희 짝꿍님, 엽지기님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어제 구입한 아이들이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언박싱 이렇게 영상 올려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